1번 토, 파란 토, 토토. 지금 추.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배고픔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나요? 사실 이제 입양을 한 아이들이 이렇게 네. 식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네. 은빈이 보면서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제가 네. 이건 여기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네. 아니라 전문가의 네, 이야기예요. 전문가 이야기. 배고픔에 대한 공포는 아이가 이미 경험한 일체의 부족에서 오는 일체의 결과이다. 부족에서 오는 젖 결과. 먹을 나이에 겪은 모든 경험과 섭취한 모든 음식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이지요. 아,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이별? 뭐,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게 이게 무의식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심리 관련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어떤 케이스 중에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외국에 사는 이모가 사시는 집으로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폭식 증세를 보여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 치료를 받아서 그 원인을 들어가 보니 그 이별로 인한 그런 불안감들, 그 공허함, 결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이제 먹는 걸로. 이게 보통은 그런 그 결핍을 느끼는 중추가 이게 먹는 걸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착각해서. 네, 뭐 배고픈 걸로 착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채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웅이는 이제 연장아였잖아요. 큰아이가 이렇게 집에옴으로 인해서 첫아이가 겪는 어려움, 부모가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살펴봤네요. 본인, 당사자가 또 겪는 어려움. 근데 어려움만 가득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소개하면서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왜 행복한, 아니, 어려운 만큼 행복함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웅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는 도리스 엄마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딱 정답이 될것 같아요. 네. 도리스 엄마는 웅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조그맣고 어리지만 자발적이어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형도 못하는 거를 바로 웅이는 해결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웅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막내는 경험과 소신을 갖춘 완전한 인간임에 틀림없다. 완전한 인간. 좀뭐 네. 서글플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나이 마흔 넘어가면서도 저 스스로 이런 식의 평가를 들어본 적은 네. 없거든요. 네. 근데 그이 어린아이가 이런 평가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좀 보통 이게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뭐랄까 눈치가 좀 아, 빠르다고 해야 네네, 되나? 그러니까 사회적 맞아요.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37개월인데 벌써 그 엄마 아빠를 배려하고 심지어 어머나. 이제 제가 좀 쉬겠다라고 이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문을 닫아줘요. 아니, 37개월밖에 안 이거는 되는 아기가. 자랑을 하시는 건데요. 보니까 깨알 자랑을 아, 여기서. 네, 사랑해. 네, 이런, 네. 근데 이 웅이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통 이게 어른들도 이런 그렇죠, 평가를 받기 그렇죠. 어려운, 그런 평가인데, 이 네. 웅이 어린 시절은 그렇고, 이제 이런 칭찬을 들을 만큼, 훌륭했던 웅이가 어떻게 또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장했을지 그 후일담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끝부분에 아무래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네. 어려움을 거쳐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마지막에 제가 약간 뭐랄까 너무 짠하고 기분 좋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네. 웅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스위스를 떠나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깎고 다듬다가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요. 그리고 네.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식당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 생각하는 단순한 뭐 요리사 이런 게 아니라 네. 요리사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조언가 뭐 상담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웅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좀
좀 더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결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앞에 어려움이 싹 사라지네. 네, 네. 잘 성장했네요. 네, 이 네. 친구는. 네. 와, 그 저희 아이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네, 좀 사춘기도 겪고 하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또 이런 멋진 결론을 이 웅이가 보여줬으니까 네. 좀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역시 진짜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한숨을 한번 싹 쉰 게 힘든 순간이 지금 싹 지나갔어요. 아. 예. 네. 아이 키우면서 룰루랄라 행복한 부모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아이들이 주는 행복도 느끼게 되고 그것들에 모두 녹아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도리스 엄마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될까? 네. 아, 저는 사실 이 책 뒤에 잘 보이실까요? 이 글귀를 좀 읽으면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네.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네.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우리나라 그 보통 사람들이 뭐죠? 피는 네. 물보다 진하. 너무 많이 듣는 네. 그런 피보다도 사랑이 네. 훨씬 더 진하다. 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네. 우리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피보다 진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 오늘 피보다 진한 사랑을 표현해보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